전국 청년가구, 전국 청년가구 중 주거빈곤, 전국 청년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인 가구가 4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청년가구의 셋중 하나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주거행동단체 대표 이민호 씨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옥탑방은 부의 상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꺼라. 꺼라 했다. 전국 청년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인 가구가 45만 가구에 이르는 잠좀 것으로 자자.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청년가구의 셋중 하나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치지 우리 학원 못하는 안 집에서. 가? 아, 알았어. 짜증나, 진짜. 여보세요? 옥탑방 학생.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와서 연락했어. 월세요? 요새 계속 월세 밀리는데 이런 식이면 방 빼줘야 돼.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어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누구세요? 여기 옥탑방 살아요? 네. 그쪽도 이 건물 사세요? 네, 뭐
옥상이 열려있길래 한번 와봤어요. 근데 혼자 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냥 좀. 눈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싹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짐도 사람도. 룸메랑 꽤 친했나 봐요? 친했죠.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왔는데. 근데 월세까지 들고 튀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려고요? 저 혹시 심지현 학생 있나요? 잠시만요. 심지현 학생 찾는 거 맞죠? 네. 한 달 전에 그만뒀어요. 그만뒀어요? 네. 알겠습니다. 찾았어요? 학원도 한 달 전부터 안 나왔대요. 맨날 알바, 학원만 오가던 애인데 대체 어디 간 건지. 월세는 해결했어요? 이제 그냥 내려가려고요. 아깝지도 않아요. 서울 와서 이제까지 고생한 거. 여보세요? 최근에 연락 왔는데. 야, 너네 근데 원래 같이 살지 않았나? 주연이 요즘 고시원 들어간 것 같던데. 뭔 일 있나? 야, 너 나랑 얘기 좀 해. 아, 나중에 얘기하자. 넌 어떻게 너 생각밖에 안 해? 내 생각은 안 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싹 다 없어져 있었다고. 아, 어떻게 알고 왔어. 나 지금 바빠. 학원 가야 돼. 학원도 안 다닌다며. 내가 학원을 그만두던 말던 네가 뭔 상관인데? 뭐? 뭔 상관? 그게 네가 할 말이야 지금? 너 고작 이러려고 그렇게까지... 고작 뭐? 너 이제 어떡할 건데?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너 힘든 애 생길 때마다 피하기만 하잖아. 이런 뭐가 달라지는데? 피하지 않으면 달라지긴 해. 너도 알잖아. 나 이번 시험이 진짜 마지막인 거. 돈은 내가 진짜로 갚을게. 시험만 끝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게. 그래서 돈은 받지도 못했다고? 어차피 지금 갚을 상황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걔나 나나 이해가 돼서 더 용서가 안 돼. 집 가고 싶다. 여기가 집이잖아. 아니, 진짜 집. 진짜 집에 가고 싶어.